저는 꿈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 되게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뭔가 이렇다 할 게 딱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말시티라는 한국 순정만화 가져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꿈하고 어울린다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초능력 저희가 그렇죠. 집했던 거기에 좀 더 어울리는 작품이기는 한데 한번 꽂히니까 이거 말고는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아, 노멀시티를 한번 더 볼 시즌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노멀시티 들고 왔습니다. 오, 너무너무 추억 돋는 만화네요. 그쵸. 저희 당연히 다 봤겠죠? 선장님 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면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노멀시티의 배경은 약간은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의 지구고요. 지구는 이제 핵전쟁 이후로 대륙이 두 개만 남은 상태에서 안전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으로 나눠져서 살아가고 있고 핵전쟁의 여파인지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정부는 초능력자들을 이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인공 이름은 마르스 헤븐이고요. 너무나 직관적인 이름이죠. 네. 네, 마르스는 초능력자고 이제 화성 출신인 여자아이고 화성 출신이라서 이름이 마르스인가요? 네, 마르스로 가는 그 수송선에서 아버지가 아. 이름을 마르스라고 지어주셨어요. 아. 그래서 중요합니다. 16살입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 네. 네. 네, 화성은 오랫동안 지구와 교류가 끊겨가지고 과일 같은 푸릇푸릇한 음식을 찾아보기도 되게 힘들고요. 어. 그래서 인공 음식들로만 이렇게 먹어서 뭐 이가 약해진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좀 열악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구와 교류가 다시 시작되면서 마르스와 친구들이 이제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나 가족들하고 좀 떨어지는 그런 좀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고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지구로 오는 게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진 않는데 네. 오고도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근데 정부가 좀 마르스와 친구들이 모두 다 초능력자들이다 보니까 관리하고 제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제로 소집한 네, 건가?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과 좀 격리하고 이들이 여기에서 뭐 잘 봉사를 하면 나중에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살게 해주겠다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스는 본인도 되게 지구에 오고 싶어 했었는데 그 이유가 마르스의 능력 중에 하나가 꿈에 들어가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에 보이는 남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 꿈에 남자애가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르스가 그 사람 꿈에 계속 들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지구에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이제 지구에서 그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애도 마르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걸 한번 생각해봅시다. 나 처음 듣는 작품 같다. 지금 나보다 더 기억이 안 나? 해서 몹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마르스의 친구들은 이제 시온하고 진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네. 시온은 약간 중성적인 매력이 있으면서 약간 마르스한테 집착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다정한 그런 친구고 진은 굉장히 여성적이면서 중도를 알고 셋 중에 그나마 합리적이고 이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시온은 대놓고 반항하는 스타일이고 마르스는 앞에서는 그럴게요 하고 뒤에서 크게 사고치는 스타일이고 그러거든요. 그 가운데 좀 진이 매번 고생을 하는 그런 중간에 부분이죠. 수습해야 네. 되는 네. 캐릭터구나. 다시 읽어보니까 굉장히 진에 몰입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맨날 수습하고 있어 애들 사고치는 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세 사람이 같은 팀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세 명으로는 좀 부족해서 한 명이 더 추가적으로 팀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세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도착하게 되고요. 바로 그 사람이 그 꿈에서 본 남자. 그렇죠. 꿈속에서 본 이샤 그린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르스는 굉장히 놀래가지고 이렇게 어버버 하고 있는데 이샤는 굉장히 까칠해요. 사실 근데 여기 나온 애들이 모두 다 까칠해요. 까칠하지 않은 애가 없어요. 다 한성질하죠. 한성질하고 그런데 그래서 마르스는 자기를 전혀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아, 저 사람은 그럼 꿈을 자각을 하지 못하나 뭐 꿈속의 일을 다 잊어먹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상황에서 뭐 좀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아는 채를 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만 알고 넘어간 채로 이제 넷이서 같이 일을 합니다. 넷은 이제 같은 팀으로 정부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소반도 같은 데 가가지고 반체제 인사들, 뭐 집회 세력들 뭐 이런 세력들을 제압하고 그 과정에 좀 뭐 살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어두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되게 강도가 센 일들을 하네요. 네. 텔레파시로 서로 소통하고 텔레포트로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뭐 영동력으로 건물을 좀 무너뜨린다던가 뭐 이러면서 부상이나 사망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시켜요. 노말시티라는 제목 이제 이 도시의 이름이거든요. 이 세 사람이 와 있는 이 도시의 이름인데 정상적인 도시라는 이름 하에 정부는 안전구역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비안전구역을 자신들이 통제하는 초능력자들로 뭔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좀 동경했던 지구의 어두운 부분들을 이제 마르스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구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면서 마르스도 굉장히 반항적인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초능력자를 숨겨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사소한 사건을 쳐요. 근데 그런 사건을 치는 가운데 이제 처음에는 마르스가 뭐 염동력 간단한 거랑 꿈에 들어가는 능력이랑 텔레파시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텔레포트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염동력도 얘가 말했던 것보다 능력이 굉장히 세다라는 게 이제 점점 드러나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샤 꿈에 마르스는 계속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본인이 원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뭔가 생체 리듬 같은 게 좀 잘 맞아서 우연찮게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돼요. 어느 날도 이제 우연찮게 이샤 꿈에 또 들어가게 되고 되게 이샤 꿈이 평화롭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즐기고 있는데 이샤가 창밖에서 뭘 보고 있길래 이렇게 뭘 보고 있어 하고 가봤더니 마르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 본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서 이샤가 같은 팀원 여자인데 이렇게 뭐 이런 사고를 쳐가지고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마르스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인식을 못하는 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지? 설마 하면서 여기 거울 있어? 하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마르스가 되게 놀라면서 이렇게 깨거든요. 그래서 역시 점점점 이러면서 그 장면 생각나네요. 네, 깨어납니다. 뭐야, 나 기억 못하고 있는 거야? 너무 새로워. 나 너무 흥미진진해 지금. 새롭다니 다행이다. 마르스에게는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는데요. 마르스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성별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성별만 바뀌는 게 아니고 뭐 머리색도 바뀌고 얼굴도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기억이 났어. 기억이 났다. 아 이거 유튜브로 했었어야 했는데 표정 진짜 이런 모습 너무 낯설어. 처음 돌아왔다. 보통 이런 롤은 전화 그렇죠. 양치하는 거였는데 아 남을 보는 재미는 이런 거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마르스의 그 고뇌가 1권부터 10권까지 이어지는 고뇌가 시작되는데 마르스는 이제 성별이 바뀌어요. 본바탕은 여자지만 한 번씩 남자로 바뀌고 그럼 여잔가? 남잔가? 뭐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 자기는 화성에서 태어났지만 지구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태어나게 된 또 비밀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뇌도 있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뭐 이런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있지? 하면서 계속 외면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고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아버지의 꿈으로 들어가는 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 본인이 원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샤 꿈은 그냥 우연찮게 맞아서 들어가긴 했지만 원하는 사람의 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서 외면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의 꿈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허락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비밀을 보게 되죠. 네. 그래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마르스는 삐뚤어지게 됩니다. 더 삐뚤어지나요? 네. 이미 좀 삐뚤어져 있었던 거 같은데. 더 삐뚤어집니다. 질풍노도의 시기가. 네, 질풍노도의 마르스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게 되게
뭔가 안 좋은 진실이었나 보네요. 네, 마르스는 사실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고요. 아버지는 어떤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는데 네. 그 연구소는 이제 유전자 공학 연구소였어요. 그래서 네. 어떤 유전자들을 결합해서 어떤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연구소였는데 네. 네, 초능력자들과 모든 인간들의 이렇게 유전자를 섞어서 마르스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 아이 몸에 남자 유전자를 섞기도 하고 초능력자 유전자도 섞기도 하고 그냥 뭐 손쉽게 잡탕밥을 만들듯이 그냥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진짜 뭐 그 동물 잡종 만들고 뭐 키메라 식물 만드는 뭐 그런 거 접하고 이런 것처럼 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거기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사고로 아내랑 아이를 잃게 돼요. 근데 마르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마르스를 보면서 이제 자기 딸이랑 너무 겹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실험체로 그냥 온갖 실험이나 당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엽게 여긴 아버지가 마르스를 안고 화성으로 도망친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게 그 정도로 삐뚤어지는? 그러니까 뭐 자기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그냥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대해서. 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이제 크게 빌런이 둘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르스를 만든 과학자 트롤 박사가 이제 아주 큰 빌런이고 트롤 박사 얼굴이 생각나요. 그래요. 아니 이름이 트롤이네. 트롤. 그 트롤인가? 네. 트롤은 본인이 원해서 지은 이름이고요. 아 세상에나. 네. 약간 자조적인 별명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르스를 병기로 이용하려고 하는 정부. 이제 두 번째 빌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트롤 박사 본명은 사무엘 존스예요. 근데 어렸을 때 얼굴에 장애가 있어서 좀 일그러졌는데 주변에서 너무 놀리고 괴롭힌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자학적인 트롤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자기 이름으로 쓰고 있고 아름다운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이렇게 본인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스가 아름답나요? 아, 네. 트롤 박사가 굉장히 좋아했지만 자신을 경멸했던 학창시절의 여자아이를 본딴 외모였어요. 그래서 마르스가 자조적으로 대체 사람들은 나한테서 뭘 보려고 했던 걸까? 이렇게 온갖 유전자를 여자 몸에 남자 유전자 이런 걸 섞으면서 뭘 기대했던 걸까?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옆에서 서브남 비너스가 완벽함을 추구했던 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트롤 박사는 마르스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뭔가 자기가 추구할 수 없었던 완벽함을 만들려고 온갖 유전자를 조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이제 완벽하게 자기 통제하에 두려고 했었던 거죠. 마르스는 그렇게 계속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자기한테 집착하고 자기를 가지려고 하는 트롤 박사하고 또 싸워야 되고 마찬가지로 자기를 이제 병기처럼 이용해서 정부 소속하에 두려고 하는 그 정부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직권 내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점점점 점점점? 네. 거기서 끝?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노멀시티가 1993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2001년에 완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잠깐 완간이 그렇게 늦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1999년이라는 것도 있고 2001년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제 기억상으로는 2001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 혹시 결말 안 본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굉장히 오래 연재했던 작품이니까요. 제가 이 작품을 꿈 소재로 들고 온 게 이 작품에서 굉장히 머릿속에 자주 떠오르는 몇몇 장면들이 있거든요. 어떤 장면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나한테서 대체 뭘 원했을까? 혼돈이라고 말을 하던 그 표정? 마르스의 표정이나 분위기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를 때가 있고 이유도 없이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장면으로 하나가 마르스가 이제 친구랑 이렇게 누워서 아, 이 소리 들리냐고 이 건물에 공기정화기 소리야 하면서 고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 소리 마치 공룡 소리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구에 왜 왔지? 우리가 잃어버린 공룡들처럼 내가 찾으려고 한 것도 이미 사라진 게 아닐까?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고층 빌딩 사이로 공룡의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 후로는 이제 약간 고층 건물 보면은 저도 이제 공룡 같은 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던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이 제가 이거를 가져오려고 마음먹었던 그 장면인데 마르스가 아까 이제 등록되지 않은 초능력자들을 놓아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를 피해서 이렇게 숨겨줬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걸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약간 아버지를 두고 협박 비슷한 걸 해가지고 마르스가 그냥 찾으러 가요. 그래서 찾아서 데려주려고 하는데 그 초능력자가 마르스 성질을 긁는 거죠. 아. 또 우리 마르스가 그런 걸 가만둘 리가 없기 때문에 아, 네. 작용 반작용의 마르스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반발을 합니다. 물리를 잘 아는 마르스. 네. 그래서 이렇게 논쟁 끝에 그 초능력자를 죽인 채로 이제 시체로 이제 정부 관리자 책상에 이렇게 던져놓거든요. 네가 원하는 거 갖다 줬어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르스가 그 초능력자를 비난하면서 넌 패배자고 도망자나 다름없어 라고 약간 용기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비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마르스가 이샤꿈에 들어가서 이샤꿈은 참 평화롭다 그래서 나도 내 꿈에서 도망치어 온 거겠지 라는 걸 이제 문득 깨달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자기도 뭔가에서 도망쳐 왔다라는 걸 깨닫고 본인의 꿈으로 돌아가요. 근데 본인의 꿈은 이제 마르스가 아주 어두운 배경에 까만 배경에 혼자 서 있고 그 주위를 인간 얼굴을 한 뱀들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거나 이렇게 주위를 맴돌고 있는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왜 내 꿈은 항상 이따인가 라고 이렇게 좀 자조적으로 생각하고 일어나는데 친구들이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마르스 어제 꿈자리가 불편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네 꿈이 좀 전이 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꿈이 이제 시온한테도 진한테도 그리고 이샤한테도 보였던 거죠. 이샤도 그게 마르스 꿈이었어? 라고 이렇게 놀라고 뭔가 약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자기의 괴물 같은 모습이 약간 형상화된 꿈인데 그게 친구들한테 보여지고 놀래서 이렇게 도망 나오니까 건물 사람들도 수근수근하면서 어제 꿈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 다들 봤다.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 꿈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도망치게 되거든요. 근데 약간 그때 마르스가 느꼈던 그 혼란함과 그 마르스가 외롭게 서 있던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가끔 떠오르는 장면인데 이번에 꿈 하자라고 하니까 그 장면이 이제 딱 떠올라가지고 이 작품을 들고 와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들은 어떻게 금방 이게 약간 마르스의 꿈이라는 걸 좀 아네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그렇게 비밀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건 잘 알고 있었고 친구들도 이제 마르스가 꿈에서 이샤를 계속 만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샤를 지구에서 찾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있어서 네, 또 요새는 그 남자 안 보이면 예전에는 걱정도 하고 그러더니 아무 말이 없다 막 이러고 그런데 이제 이샤는 눈앞에 있고 그랬던 거죠. 특수한 능력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해서 마르스를 데리고 이제 실험 같은 거를 하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지원자를 데리고 이 사람 꿈에 들어가 봐 라고 이렇게 실험을 시켜요. 근데 이제 누가 남의 꿈에 들어온다는 건 좀 공포스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르스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두운 배경에 그 지원자가 온갖 무장을 하고 창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르스는 그렇게 무서워할 거 없다라는 식으로 약간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마르스는 삐죽삐죽하기 때문에 약간 시비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자로서는 안 그래도 무서운데 시비까지 걸고 있으니까 하면서 이 괴물 내 꿈에서 나가 하면서 이제 마르스를 이렇게 찌르거든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의 마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심리 공격을 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니까 아 저 사람들이 널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야? 네가 의심하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꿈속에서 솔직해지고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해도 나한테는 다 보인다 하면서 그런 걸 까발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꿈속에서는 솔직해지는 편이어서 이 작품 내내 모든 감정선
거는 꿈속에서 해결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꿈속에선 사람들이 까칠하지 않고 보다 자기의 진심을 말을 하고 용서하고 그런 감정선이 드러나는 장면들을 꿈을 이용해서 많이 연출을 하고 있고요. 마르스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 꿈속에 들어가서 해결해주는 에피소드들도 작게 나오거든요. 뭐 방군 여동생의 꿈에 들어가서 눈이 안 보이는 소녀였는데 걔 뭔가 보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서브 남주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비너스라고 마르스 비너스 굉장히 한 쌍이 되는 이름이잖아요. 네. 트롤 박사는 마르스를 정말 그냥 자신의 소유품으로 생각을 하고 약간 실험체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인간의 이세를 보고 싶다라는 욕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축처럼 교배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마르스 짝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이제 비너스인데 비너스는 어렸을 때 누나랑 같이 초능력 주사 같은 걸 맞아서 초능력이 생긴 케이스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던가 조정할 수 있다던가 이런 능력이 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모두 다 비너스한테 빠진다는 그런 설정인데 이름과 딱 어울리네요. 네. 그렇게 비너스를 동경하던 한 여자아이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마르스를 숨겨주게 되는데 이제 그냥 목적은 뭐 비너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였고 굉장히 비너스한테 집착하고 비너스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여자 캐릭터 진아가 등장을 하는데 진아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됐는데 진아가 계속 잠을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필요한 정도만 잠을 자고 꿈꾸기 싫으니까 잠을 안 잘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르스가 이제 사건이 끝나고 진아 집을 떠나오게 되면서 진아한테 약간 선물처럼 꿈속에 들어가서 진아 꿈을 해결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뭐 좀 따뜻한 에피소드들을 거치고 하면서 이 마르스의 까칠함도 좀 완화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일관성 있겠죠? 고슴도치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마르스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작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가 하시겠지만 대체로 항상 그런 캐릭터 좀 등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16세 중요하다 별표라는 게 강경옥 작가가 원래 심리 묘사를 굉장히 잘하는 작가고 특히 청소년기의 그런 예민함, 까칠함, 순수함 이런 것들을 되게 미묘한 톤으로 잘 살려내는 작가거든요. 그 나이대를 되게 잘 묘사하시기 때문에 17세 나레이션이라는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제목에 17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16세지만 이게 외국 버전인지 19세인 이샤가 성인이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 이로는 17세인 거죠. 그렇군요. 여기도 17세였구나. 네. 아, 그래서 그 꿈 장면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또 좀 망설였던 게 그 17세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거를 지금 봤을 때 이 마르스의 까칠까칠함 이 마르스의 타협 불가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용납할 수 있을까? 고구마를 처먹지 않을까? 이렇게 아 이게 왜 이럴까? 뭐 이렇게 납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반드시 그 나이대에 봐야 할 작품이 있다. 10대 때는 데미안을 보고 20대 때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봐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딱 그 작품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데미안도 좋아하고 호밀밭의 파수꾼도 되게 좋아하면서 봤었는데 대학생 때 호밀밭의 파수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좀 봐봐. 라고 이렇게 권해드렸더니 엄마가 읽어보시고 그래 이런 나이대가 있지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약간 울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어린 나이나 좋아한다는 거야 뭐야 그래서 그때는 약간 빈정이 상했었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 나이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 같은 게 확실히 데미안도 있고 호밀밭의 파수꾼도 있고 그리고 강경옥 작가의 작품들에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17세의 나레이션이나 오말시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네, 이번 그런데, 봤더니 봤더니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정말 마르스한테 몰입해서 봤던 옛날과는 달리 약간 좀 떨어져서 보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한테 감정이 있고 네가 고생이 많다 막 이런 마음도 있고 실제로 후반부에 진이 되게 울면서 감정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 울게 되더라고요. 정말 진한테 몰입.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지금 봐서 좀 다행이었던 것들도 있는 게 보면서 되게 짜증났던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반게리온 신지라던가. 저는 지금도 신지 때문에 에반게리온 잘 못 보겠어요. 아 정말요? 저는 그런 나약한 캐릭터. 아, 방금 욕 조금 했어. 진짜 싫어해가지고. 네, 그리고 해리포터 해리라던가. 해리 뒤에 되게 까칠하잖아요. 약간 비슷해요, 마르스랑. 아. 네. 근데 그렇게 볼 때 짜증나는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순간 지나서 좀 나이 들고 보면 그냥 안 됐고 상황이 너무 어린애한테 가혹한 것 같고 그냥 잘 컸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약간 마르스를 볼 때도 좀 그런 애잔함?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점이 많네요. 아, 그 호밀밭의 파수꾼 있잖아요. 네네. 선생님은 언제 보셨어요? 네, 지금 이야기할 때 그걸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그런데 저는 20대 때 읽고 이게 명작이야 아, 그렇구나 아, 아니, 그랬는데 하도 주변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시 읽어볼까 하고 30대 때 다시 읽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와 띵작이다 막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오케이, 나 지금 양치님한테 내 친구를 만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대학교 친구 한 명이 대학교 시절 내내 4년 5년 내내 술만 마시면 호밀밭의 파수꾼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최고의 명작이라고 그 주인공의 심리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10대 때 봤었어요. 근데 별로 인상이 안 남았던 것 같은데 쟤는 왜 저러나 하고 다시 봤는데 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생각이 나면서 지금 읽으면 좀 다를까? 그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좀 철이 늦게 드는 그런가? 것 같아요. 그런가? 10년 정도 늦나? 지금 양치님이 20대 때 겪었던 걸 지금 저희는 이제 겪는 걸 보니 청춘이구만. 좋은 시절이야. 제가 조만간 호밀밭의 파수꾼을 다시 읽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저희의 정신 연령을 체크해봅시다. 나는 지금 선인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희망이 생겼어.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분명히 완벽하게 몰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르스를 보면 야, 네가 그렇게까지 행동할 게 있냐. 그래서 네가 인간이지 뭐야 그걸 왜 고민을 하고 있냐 그리고 아 이런 부분은 타협하고 넘어가지 이걸 네가 그렇게 반발할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달아빠진 어른인 거죠. 그렇지. 마르스는 몇 세다? 17세다 16세다 그래서 그 나이대에서는 정말 자아정체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르스가 나중에 가서는 뭐 도시 하나를 무너뜨릴 정도로 엄청 힘이 세지거든요. 괴수가 되는구나. 네. 저는 힘이 세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마르스는 그것마저도 자기의 고통인 거예요. 제 마르스는 16살이고 계속 말하지만 이제 뭔가 소속되는 게 되게 중요한 나이대인데 얘는 지구인도 아니고 화성인도 아니고 남자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여자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정부는 자기를 무기로 쓰려고 그러지 트롤은 자기 멋대로 남자를 연결시키고 일반인들은 자기를 괴물이라고 부르고 초능력자 집단에서는 멋대로 우상화시키면서 그런 체제를 엎으려는 선봉장으로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자신을 이용만 하려고 하면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데 그 와중에 너무 인간 같지 않은 압도적인 파워는 이제 마르스를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정말 자기가 인간이 아닌 것 같고 만들어진 것 같고 뭐 이런 이게 조금만 내면적인 포인트가 다른 데 맞춰져 있다면 자기 혐오가 아니라 약간 나르시즘적인 면이 있다면 그쪽으로 대폭발할 수 있는 다른 네. 사람의 우상이 그쵸, 되고 그럴, 그럴 수도 수 있겠죠. 있는 건데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와 그럴 수 있네요. 나는 잘났어. 나는 특별해. 내가 최고야. 난 정말 다른 사람과 달라. 그렇죠. 네. 하지만 마르스는 끊임없이 자기 혐오와 그러면서 또 자기를 이렇게 만든 세계도 굉장히 혐오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세계를 부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분노에 휩싸였네요. 좀 전형적인 햄릿 같은 주인공이죠. 끊임없이 고뇌하는 그리고 근원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감정의 기복도 크고 그래서 약간 요새와는 좀 안 맞는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요새 이게 연재됐으면 독자들이 정말 댓글을 아 진짜 고구마 처먹네요 막 이러면서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진지충이라는 말이 있고 오글거린다라는 표현이 있는 요새로서는 뭐 감정 과잉이나 뭐 드라마 퀸으로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는 하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초반에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햄릿이 아직까지 읽히는 것처럼 고전이 주는 매력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전의 그런 감정 과잉들도 초반에 그 고전의 문법에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감정의 그 리듬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그 리듬을 조금 맞춰가면은 이게 주인공한테 좀 몰입되고 주인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초반 부분에 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한 1, 2권까지 보시면 이제 작품에 몰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근데 이런 이야기들 이런 캐릭터의 심리가 자세히 드러나는 작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만 늘 할 수 없고 늘 가벼운 이야기만으로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어쨌거나 누구나 살면서 16세, 17세를 겪잖아요. 다 커서 볼 때는 아 뭐 한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기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작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좋은 작품입니다. 저와 같이 폭풍 오열합시다. 갑자기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 게 네. 조금 이제 불만 사항이 있으면 이제 중간 부분에 마르스 고뇌가 너무 긴 감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지지부진한 감이 있고 작가님 인터뷰를 봤더니 별빛 속에는 초반부터 그냥 스토리가 확 머릿속에 다 완성이 된 작품이었대요. 그래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그 주인공인 신의 시라젠의 감정선이 조금 본인을 괴롭게 해서 그런 부분이 힘들었었는데 노말시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야기 끌고 가는 게 조금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완벽하게 세팅하고 간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야기를 끌어가기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중간 부분이 약간 지지부진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이제 힘겹게 힘겹게 엔딩까지 냈고 그 엔딩을 굉장히 만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 엔딩을 썩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너무 마르스한테 가혹한 엔딩이 아니었나. 본인은 굉장히 마르스 본인도 되게 만족한 엔딩이긴 하거든요. 뭐야 마르스 죽나? 보면서 저는 좀 속상하긴 했는데 주인공이 만족한다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네.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받아들인다 약간 그랬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엔딩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르스의 친구 시온의 엔딩도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주인공 엔딩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봤을 때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던 부분이고 지금 봤을 때도 흡족하진 않는데 그것도 약간 마르스 입장에서 보면은 납득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르스는 정말 결벽적으로 그 트롤이 만든 세계를 혐오를 했거든요. 트롤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세계 거기서 자기가 조물주처럼 모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철저하게 부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엔딩과 마르스의 엔딩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의 마르스의 순수함? 그 나이 때에 볼 수 있는 결벽적인 순수함으로 볼 수도 있어서 좀 안타까웠지만 납득하는 한 네, 불만이었다고 했는데 결국 납득을 했네요. 네.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봐요. 네. 그런 부분들 빼고는 네, 이번에 다시 봤을 때도 물론 진이 좀 더 심리적으로 공감이 갔지만 말할 수도 충분히 안타깝고 네,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르스의 청소년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나왔던 아 그땐 그랬지 싶은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그냥 이야기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긴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작가의 힘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즐겁게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가 소개를 좀 할게요. 강경옥 작가는 1965년생이고요. 서울태생이시고요. 1985년 청소년 잡지 여학생의 현재 진행형 ING를 발표해서 데뷔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 작가로는 1986년 이카드입니까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웃으시죠? 아, 너무 오랜만에 듣는 제목들이라서 깜짝 놀래 양력 조회를 하는데 정말 오래된 작품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되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작가고요. 뭐 17세의 나레이션 같은 학원물, 그런 청소년물도 잘 하고, 이제 별빛 속에나 노말시티 같은, 그리고 라비앤폴리스. 라비앤폴리스 좋아하시죠? 국립. 매우 좋아했죠. 네. 그런 SF물도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선인장님이 좋아하셨던 두 사람이다. 같은 미스터리 스릴러물, 네. 이런 부분도 있고, 뭐 판타지 작품들, 퍼플 하트나 서리. 서리는 조금 약간 장르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런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지 않으셨나요? 거의 대부분 봤더라고요. 네, 저도 저는,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강경옥 작가가 그리고 노말시티나 별빛 속에처럼 이렇게 긴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데 단편집도 굉장히 느낌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 묘사가 워낙 좋은 작가다 보니까 그 단편집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리듬감? 그 짧은 길이 속에서 느껴지는 여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여운이나 심리 묘사도 되게 좋아서 단편집도 거의 다 봤고 거의 모든 작품을 봤던 것 같아요. 노말시티는요, 지금 재출간이 혹시 되거나 이북으로도 나왔나요?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다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웬만한 웹툰 연재하는 플랫폼이나 이북 파는 데서 다 있고, 그리고 다음 웹툰에서 2일마다 무료로 풀려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걸로 보시면 되고, 이북으로 풀린 게 2010년인가 2012년에 한번 소장본으로 한번 재출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림이 조금 더 깔끔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이제 만화계 쪽에 연중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다가 그만 그리고. 많죠. 네. 근데 강경옥 작가는 특이하게 연중이 거의 없는 작가고요. 퍼플하트 빼고는 미완성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완결까지 내는 작가고, 이게 인터뷰를 보니까 게임을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클리어를 해야지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완결을 봐야 된다, 성격상. 끝을 보는 스타일이시. 멈추는 걸 엄청 싫어하시는구나. 콩님 같은 스타일이야. 아닙니다. 너무 부럽다. 그쵸, 부럽죠. 아닙니다. 저도 중간에 많이 그만둘걸요? 아, 그래요? 저는 진짜 중도 하차 포기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라 좀 부러운 성격이었고. 근데 그 우리나라 순정 만화 같은 경우에는 잡지, 그쵸. 연재 잡지가 폐간되는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정말 수명이 길지 않지 않았나요? 대부분의 잡지들이. 그렇죠. 폐간돼서 이 잡지를 옮기고 또 저 잡지를 옮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좀 순정 만화의 전성기 같은 때여서 안정적으로 연재되는 듯 싶다가 2000년대부터는 인터넷 때문에 아무래도 스캔본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웹툰으로 옮겨가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혼돈 속에서 약간 출판 만화 쪽이 많이 시장이 적어졌죠. 그렇죠. 폐간되는 잡지들도 많았었고 기존의 순정 만화가 분들도 요새는 웹툰 연재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강경옥 작가가 서리를 계속 인터넷 연재로 하셨었죠. 초반에는 잡지 연재였던 것 같은데 중간에 플랫폼을 바꾸셨고 서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서리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하셨죠. 표절이 있었죠. 네, 별에서 온 그대가 서리를 표절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제 고소까지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아무래도 만화계 시장과 드라마계 시장을 하면 드라마계 쪽이 더 메이저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많은 드라마 팬들과 그리고 그 배우 팬들이 달려들어서 조금 악플도 많이 달고 많이 몰아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제3자를 통한 합의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표절을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강경옥 작가가 이제 표절이다라고 가지고 왔던 게 광해군 일기에 나왔던 같은 역사적 사건을 인용했던 거, 불사, 불로의 외계인이 나온 거, 뭐 피로 인해 변화시키고 환생 후에 이제 전생의 인연을 찾는 거, 근데 그 전생의 인연이 연예인이었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해군 일기 묘사까지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선왕조실록은 정말 누구나 다 보고 접근성이 쉬운 소재이기 때문에 그 소재 하나로 겹치는 거는 조금 표절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좀 맞는 부분 겹쳤고 그래서 이제 전생 찾기 그 부분이 표절 의혹이 심해서 드라마상에서는 초반에는 전생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나올 것처럼 진행이 되다가 후반에 사라지거든요. 네. 갑자기 없어지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을 의식해서 삭제한 것 같아요. 표절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가 아이디어나 소재 겹치는 건 표절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단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표절로 판결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작가님으로서도 계속 끌어나가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합의를 하신 게 아닐까 싶고 이 별에서 온 그대 작가가 박지은 작가로 사랑의 불시착 작가입니다. 지금 유명한 작품들이 죄다 표절을 네, 있더라고요.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차용할 때 그 값을 지불하셔야죠. 그러게요. 그 설국열차를 봉준호 감독이 영화화 했을 때 실제 설국열차 원작 만화랑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굳이 이거를 그 설국열차의 저작권을 사서 만들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냐라고 했더니 내 이 아이디어는 원작과 다르기는 해도 그 원작이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던 아이디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발은 태도돼요. 이 말을 새겨 듣고. 아, 물론 정말 본인도 억울하게, 아니야, 나 진짜 그거 안 보고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그렇다고 하신다면은 좀 할 말이 없긴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이 겹치죠. 예, 한두 작품이 또 아니니까 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네. 무명 작가들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은근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공모전에 낸 아이디어나 신인 작가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뭐 그건 작가 본인이 훔쳐왔다기보다는 제작사라던가 네. 뭐 그런 방송사에서 그럼 이걸 확장해서 우리가 좀 크게 써먹자 이런 거를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다시 강경옥 작가님 이야기로 돌아와서 서리는 그 후에도 계속 연재를 계속해서 2019년에 완결이 났고요. 네. 2019년까지 작품 활동을 하셨고 2020년에 별빛 속에를 리마스터 버전으로 내신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머, 네. 세상에.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네. 별빛 속에는 저는 강경옥 작가 작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엔딩 중에 하나예요. 진짜요? 진짜요? 계속 뭐만 있으면 밤하늘만 보면 생각나고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 앞부분의 그런 부분들을 썩 좋아하진 않는데 엔딩만으로 저한테는 갑벽한 그 정도의 작품. 네. 되게 여운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양치님한테는 빌딩을 볼 때나 밤하늘을 볼 때나 그런 떠오르는 것들이 되게 인상 깊은 게 강경옥 작가님 작품에 많이 있네요. 네. 팬이었으니까요. 찐팬이다. 아니, 오늘에서야 양치님이 가끔씩 건물 같은 거 보면서 공룡 이야기하는 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저게 어디서 나온 상상력인가 했거든요. 저는 노마시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퍼플아트 작품을 좀 좋아했었는데 그게 미완이거든요. 그거 약간 중세 네, 배경 맞죠? 중세 배경의 판타지풍의 만화인데 옛날에 어느 왕국에 마녀가 살았는데 마녀가 이제 자기 아들을 만들려고 하죠. 이 마녀도 약간 트롤 박사 같은 그런 마녀로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뽑아와서 아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한테서는 시각을, 누구한테서는 뭐 좋은 머리를 뭐 이런 식으로 빼서 오는데 주인공 시릴에게서는 심장을 빼서 와요. 그래서 심장을 뺏긴 이 공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죠. 뭐 어떤 것이 연약한지, 어떤 것이 사랑스러운지, 어떤 것이 추악한지, 싫은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되게 꺼려하고 흉측하게 느껴하는 그런 노파에게도 아무 꺼리낌 없이 키스를 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장점은 있지만 자기 손에 연약한 새가 앉으면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콱 쥐어가지고 새를 죽일 수도 있고 죽어가는 동물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왕국으로서는 걱정이 되죠. 후계자가 저 모양이니까. 그래서 그 걱정을 한 공주는 자기 심장을 찾기 위해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사랑스러움을 뺏긴 왕자를 만나게 돼요. 그 왕자는 사랑스러움을 뺏겨서 그냥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남자인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목소리가 소름끼치고 그냥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얘가 싫고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로 남아있어서 굉장히 배척받고 있었죠. 기억이 나시나군요. 그래서 약간 이샤 닮지 않았습니까? 마르스 닮았고 맞아요. 외모가 그 노말시티의 중세 버전이라고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동화 버전. 맞아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예, 그 연재 중단이고 그 뒤로 딱히 그 연재처를 찾지 못하셔가지고 연재를 못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체 완결을 좋아하시는 작가니까 언젠가는 플랫폼을 찾아서 연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좀 재밌게 봤었는데 그 강동욱 작가님의 작품이 대체로 다 현대나 미래물이다가 그런 막 드레스 나오고 네. 뭐 그런 작화가 은근히 어울린다는 거를 알고 그러게요.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끊겨가지고 네, 좀 아쉬웠던 작품이에요. 네. 이제 강동욱 작가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제가 준비한 노말시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꼭 봐주세요. 너무너무 추억 돋는 한 편이었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우리 마르스 미워하지 마시고 예뻐해 주시고요. 네. 어른의 마음으로 또닥또닥하는 네.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또닥또닥 해주십시오. 네. 이어지는 27화 3부에서는 약콩이 소개하는 영화 나이트메어 시리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